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소서절기입니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최고 50mm가량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절기에 맞게 남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에 구름 가득한 가운데 중부 일부에는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약하게 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장맛비가 이어지다가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7도, 청주 28도, 어제와 비슷하겠고 전주 30도, 광주, 대구 31도 등 남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겠고 오후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대전 23도, 낮 기온 서울 29도, 강릉 30도, 대구 31도가 되겠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걷히면서 주말인 토요일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31도, 대전 32도, 대구도 32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겠는데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북상하는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